Hello everyone. 행복한 영어, 즐거운 영어. Welcome, Sam의 오늘의 영어 한마디. 제가 어느 날 외국인을 만났는데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. Why the long face? 왜 너는 long face? 긴 얼굴이야. 제가 얼굴이 큰 얼굴인 줄은 알았지만 얼굴이 긴 줄은 몰랐거든요. 어? 외국에서는 얼굴 생김새나 신체 가지고 절대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한다고 알았는데, 자, long face, 너 왜 얼굴이 길어? 그 뜻이 아니거든요. 그 말은 바로 너는 왜 이렇게 시무룩한 얼굴이야. 자, why the long face? 자, 이 말은 얼굴이 네 얼굴 왜 길어? 라는 뜻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unhappy face? 행복하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니? Why the long face? Upset. 너 정말 you look upset. 뭐 기분 안 좋아 보인다. What's the matter? What's wrong? 요 뜻으로 써요.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시무룩하거나 좋지 않은 얼굴을 하면 Why the long face? 왜 시무룩한 얼굴이야? 왜 우울한 얼굴이야? 라는 뜻이에요. 왜냐면 여러분 기분 좋으면 이렇게 고개를 턱 들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우울하면 어때요?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죠. 그래서 얼굴과 목이 하나처럼 보여서 long face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. 자, 영어 오늘의 영어 한마디. Why the long face? 왜 시무룩한 얼굴이에요? 자, 이 말은 oh, What's wrong? What's the matter with you? You look unhappy. You look upset. Oh, what's the matter? 자, 이런 질문이라는 거. 영어 한마디 한번 따라해볼까요? 왜 시무룩한 얼굴이야? 우울한 얼굴이야? Why the long face? What's the matter? 자, 오늘 배운 표현은 주변에 누군가가 우울한 얼굴 하고 있다면 Why the long face? Cheer up! 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. 자, 한번 따라해보시고요. Why the long face? 저는 다음에 뵐게요. Bye bye!